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테니스 입문 백핸드 발리 기본 자세 배우기 4단계 팔로우 스로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핸드 발리 팔로우 스로우 동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영상으로 먼저 볼까요? 잘 보셨습니까? 방금 보신 동작이 바로 백핸드 발리 팔로우 스로우 동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로우 스로우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팔로우 스로우는 임팩트를 맞추고 난 다음 만들어지는 동작을 바로 팔로우 스로우라고 말합니다. 예전엔 저도 이 팔로우 스로우는 임팩트, 벌써 공을 맞추고 난 다음 동작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팔로우 스로우 동작을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단계의 동작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이크 백, 디딤발 딛기, 임팩트 동작이 잘못 만들어지면 팔로우 스로우 동작 또한 절대로 올바른 동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팔로우 스로우 동작을 아셔야지만 내가 테이크백 동작이 잘못되었고 디딤발 딛기 동작이 잘못되었고 임팩트 동작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스스로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몽키 테니스 회원님들은 이 팔로우 스로우 동작을 잘 이해하셔서 어느 누가 봐도 와, 자세 이쁘단 얘기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백핸드 발리 팔로우 스로우 동작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를 정말 잘 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동작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보다 한 동작이라도 확실히 제대로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테니스의 흥미와 매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테니스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5개월 동안 포핸드 하나만 지도했습니다. 포핸드.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분이랑 비슷한 시기에 배우신 다른 회원분은 6개월간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비스를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와 주고받는 스트로크 랠리를 하는데 3개도 랠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은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동작만 배운 것입니다. 동작. 포핸드를 배우다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단계인 백핸드 진도가 나간 것이고, 백핸드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발리, 백발리, 스미싱 서비스를 동작만 다 배운 것이죠.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로크 랠리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한테 5개월 동안 포핸드만 배우신 분은 공과의 거리, 공과의 리듬, 자연스러운 스텝, 부드러운 스윙, 5개월 동안 포핸드 동작만 하면서 그런 동작 외에 껍데기가 아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백핸드나 다른 동작들을 배울 때 스윙만 잘 알려드려도 이분들은 응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쉽게 빨리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몽기 테니스 회원님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동작을 자꾸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동작이라도 제대로 배우시면 나중에 새로운 동작을 배우실 때 쉽고 빠르게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공을 치시는 것보다 스윙 연습을 많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스윙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란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테니스 입문 백핸드 발리 기본 자세 배우기 4단계 팔로우 스로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핸드 발리 팔로우 스로우 동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영상으로 먼저 볼까요? 잘 보셨습니까? 방금 보신 동작이 바로 백핸드 발리 팔로우 스로우 동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로우 스로우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팔로우 스로우는 임팩트를 맞추고 난 다음 만들어지는 동작을 바로 팔로우 스로우라고 말합니다. 예전엔 저도 이 팔로우 스로우는 임팩트, 벌써 공을 맞추고 난 다음 동작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팔로우 스로우 동작을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단계의 동작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이크백, 디딤발 딛기, 임팩트 동작이 잘못 만들어지면 팔로우 스로우 동작 또한 절대로 올바른 동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팔로우 스로우 동작을 아셔야지만 아내가 테이크백 동작이 잘못되었고 디딤발 딛기 동작이 잘못되었고 임팩트 동작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스스로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몽기 테니스 회원님들은 이 팔로우 스로우 동작을 잘 이해하셔서 어느 누가 봐도 와, 자세 이쁘단 얘기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백핸드 발리 팔로우 스로우 동작을
제대로 한번 임팩트 동작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스스로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기 테니스 회원님들은 이 팔로스루 동작을 잘 이해하셔서 어느 누가 봐도 와 자세히 이쁘다는 얘기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백핸드 발리 팔로스루 동작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를 정말 잘 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동작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보다 한 동작이라도 확실히 제대로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테니스의 흥미와 매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테니스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5개월 동안 포핸드 하나만 지도했습니다. 포핸드.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분이랑 비슷한 시기에 배우신 다른 회원분은 6개월간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비스를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와 주고받는 스트로크 랠리를 하는데 세계도 랠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은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동작만 배운 것입니다. 동작. 포핸드를 배우다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단계인 백핸드 진도가 나간 것이고 백핸드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발리, 백발리, 스미싱 서비스를 동작만 다 배웠습니다.